태영 씨의 매력이나 끼, 얼굴 이런 게 아기 때는 많이 달랐거든요. 태영 씨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연습생이라는 거에서 저는 제 꿈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연습생 김태영이라는 그 수식어만으로도 뿌듯했었던 것 같아요. 엘카운터 최초 공개 핫데뷔 방탄소년단! 데뷔를 하게 되고 TV에 내가 나오는 거를 보면서 준비 많이 해야겠다. 간단히 얘기하면 번아웃이라는 것도 있고, 그때는 정말 뭐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많이 답답했어요. 주저앉고 생각 깊은 나락으로만 빠졌다면 이런 촬영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도 이겨내려고 하고 싶고. 고생했습니다. 야, 보고 싶다. 야, 잘 지냈냐? 어떡해, 어떡해. 드디어 저희들의 콘서트가 왔습니다. 여기까지 다 챈 거예요? 네. 진짜요? 일단 제가 옛날에 첫 콘서트 할 때도 이 정도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크기였는데 벌써 이렇게 방탄소년단이 컸다는 게 좀 놀랍고요. 라스베가스. 아, 처음 와본다. 라스베가스. 사진 한번 땡기러 갈까? 할 줄도 몰랐는데. 저희가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진짜 꼭 하고 싶었던 게 한번 쇼핑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모르고 지갑을 두고 왔네요. 예이. And the Billboard Music Award goes to BTS! 아직 참 전혀 몰랐거든요. 네, 맞아요. 그냥 무대할 때 이제 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게 너무 설렐 것 같아요. 그냥 아미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그리고 우리 회사 식구분들과 정말 많은 추억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빅제. 안녕하세요. 이제 빌보드 가수께서 PT할 시간도 주시고. 많은 슈퍼스타들이 되게 말로가 안 좋은 건 알잖아. 뭐 우울증이 걸린다거나 대인기피증이 생긴다거나. 근데 이제 나는 니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너무 불행해질까 봐 되게 걱정이 많이 돼. 재계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멤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정국이랑도 같이 울면서 얘기 나누고, 호비 형이랑도 울면서 나누고,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었던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너무 지쳐서 일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잠시 멈추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일에 대한 사춘기가 아니라 뭔가 힘듦을 겪는 그런 사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투어, 똑같은 공연, 그리고 뭐 호텔, 그리고 우리는 나가지도 않아요. 비행기 도착하면 호텔, 그다음에 공연장, 호텔, 공연장, 호텔, 공연장, 다시 비행기. 또 다른 나라 가고 호텔, 공연장, 호텔, 공연장. 이거를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의 생활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깔끔하다 생각하면 깔끔한데 정작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취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시점은 생각보다 되게 짧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성취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에도 감가상각이 일어나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게 점점 더 행복해질 것 같겠지만 절대 아니다. 한국 가수 중 저희가 웸블리 처음 아니야? 와, 와, 지금 진짜 우아만 몇 번 한. 마지막을 즐겨봅시다. 저는 제 얼굴을 잘 못 보지만은 아미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그런 얼굴 표정들을 보면은 저는 제일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 안에 틀에 박혀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2년 동안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답답하고 이걸 또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와중에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삶에 뭔가 변화가 있기를 희망을 하며 기다렸어요. 100%를 다 못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퍼포먼스에 가장 집중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관객이 없는 무대에서 저희가 뛰어놀기도 힘들고 텐션도 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앞에 없으니 이런 걸 더 해줘야지가 저한테는 그냥 퍼포먼스였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상 컨디션으로 뵙길 기도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너무 보고 싶었다고 제일 먼저 보고 싶었다고 이걸 보려고 아직까지 참아온 것 같다고 기다렸고 참았고 더욱 열심히 살았고 그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보고 있겠지 보고 있구나 지금 화면에 보니까 아미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더 지어 짜낸 거죠. 첫 공연했을 때 에너지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의 이번 이제 미국 콘서트와 재작년 2년 전에 저희의 콘서트는 에너지가 정말 많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아, 이제부터 네. 들어 가겠습니다. 둘, 셋, 파.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Hello, we are BTS. Hi, guys. 정말 저희는 이번에 진짜 칼을 갈고 왔거든요. 사실상 유닛도 없앴죠, 저희가. 우리는 이번에는 그냥 7명을 시작과 끝으로 한번 해보자. 물론 힘들겠지만은 이번 투어만큼은 체력 안배나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다시 콘서트를 못 할 때 그때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Hello, we are BTS.
정말 이번 콘서트는 저희 일곱 명에게 정말 소중한 고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번 콘서트가 저희에게는 한편의 한 챕터가 마무리되는, 그냥 이 콘서트를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아미분들도. 와, 많았다. 진짜 고생했다. 와, 진짜 어떻게 끝났네. 와. 아. 뭐 저희 이제 또 대상 후보는 또 처음이라서 열심히 아미분들한테 공연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녀올게요. 아, 아리스 of the year. 아리스 of the year. 나랑은 다른 사람, 그 사세, 그들이 산 세상처럼 전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티스트의 한 사람으로서 남겨지고 싶어서 끝없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창 소년일 때, 그 무엇 하나 우리를 인정을 안 해줄 때, 그 도끼 하나로 먹고 살았을 때, 그때가 저는 제 인생 중에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멤버들도 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개인의 그런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내가 뭘 하고 싶은 건지, 이제 내가 뭘 해야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서 그게 정말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두려워요. 공허하고 무섭기도 하고 어둡고 어디까지 우리가 날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사람들의 기대 속에 사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느껴져가지고 그냥 영원히 계속 아미를 보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거지 그냥 오랫동안 계속 사랑을 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 마지막 공연을 기점으로 그때 당시에 나는 되게 잘한 줄 알았는데 또 뒤로 돌아보니까 이제 뭔가 아 그때는 내가 약간 그래도 몸을 좀 많이 사렸구나. 좀 연출에 대해 의존도 많이 했었기도 하고 실력이 안 좋았었구나. 이때까지 우리가 이번 투어에 있어서 다시 해왔던 무대들을 봤을 때 좀 최고를 보여주고 싶지만은 그 당시에 나는 최고를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최고는 시간이 지나서 계속 시간이 지나고 그냥 그게 항상 나의 최고더라고요. 이제 아미분들도 저희를 아시겠지만은 저희도 11년 동안 미친 듯이 달려왔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멤버 생각, 아미 생각 뭔가 그 목표만 가지고 아미와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조금 더 보여주고 보여지고 뭔가 그렇게 해서 했었던 것 같은데 멋있는 무대, 더 성장된 모습으로 가려면은 우리만의 그런 생각 정리가 필요했었던 시기가 이제는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 이제 그만해요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했었고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무대로 돌아오려면은 잠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체 회식 때 막 다 눈물 흘리면서 단체 활동 이제 중단하고 개인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이렇게 단체로 콘서트를 하게 됐네요. 뭔가 하면서 문득 든 생각은 아미 우리 콘서트 보면 또 놀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블룸 하나를 띄워놓고 하늘 바라보고 싶었는데 우주까지 가서 되게 많이 무섭다는 얘기를 누가 한 적이 있어요. 솔직히 그게 제일 공감 가는 말이거든요. 우리한테는 남들에게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목표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우리는 그냥 블룸을 타고 그냥 이쁜 경치들 보려고 이렇게 떠올랐던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막 대기 건 뚫고 3층 건 뚫고 막 거의 뭐 우주 뭐 깜깜해지고 막 별들 막 보이고 막 행성들 보이고 행복한 날들이 더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율 자체가 내가 많이 힘든 날들만 많았다면은 그 순간을 기억해내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들이 정말 많았어가지고 그 행복한 시간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힘든 나를 다시금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못 보는 만큼 걱정도 많이 되니까 안 다쳤으면 좋겠고 다 갔다 와서 우리는 정말 많이 소중한 추억들을 아미분들이랑 같이 그려나갈 수 있게 계획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방탄소년단의 제2막으로 개인 활동을 예고했었는데요. BTS의 V가 팀의 7번째 솔로 주자로 새 앨범을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참 멤버들을 만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고 뭔가 멤버들과 함께 할수록 만족이라는 단어를 계속 입에 달고 살았는데 10년 동안 7명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